안녕하세요, 지은 언니예요. 자,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우,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2주 격리 마치고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한 지도 벌써 한 2주가 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에 나와서 제가 봐야 할 일들도 급한 것들 처리하고 또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네, 저는 건강하게 격리를 잘 마쳤고요. 지금 여기가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내일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세요. 생신이에요. 생신이세요. 잘 모르겠다. 생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로만 듣던 호캉스를 왔습니다. 지금 뭐 밖에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이 호캉스가 호사스러운 바캉스를 얘기하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호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여기가 좀 안에서 식사하고 뭐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좋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겸사겸사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정말 오랜만에 하기 위해서 사부작 예, 할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오긴 했는데 그게 전부 출장이었어요. 일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아 참, 여기서 혹시 제가 이제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뉴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해왔어요. 거의 한 11년? 빌 게이츠가 한 경영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종일관 충실하라. 그러니까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생방송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넉넉한 일정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길어야 2주, 그러니까 출장 일주일, 제 휴가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다 간 적이 거의 없어요. 또 부모님하고 생일을 함께 보낸 적은 진짜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 겹쳐져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격리 끝나고 나와서 보낸 2주 동안 뭐라고 지냈는지, 그리고 제가 본 오랜만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본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국 떠난 지 정확하게 18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야,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수다를 좀 떨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파티를 거하게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다를 한번 따라 볼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우와 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한국 사람들 정말 정말 말을 잘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뉴욕에서 그 3개월 동안 집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고, 그래서 더 이게 신기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스크를 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정말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그게 저는 왜 이렇게 착해 보이죠? 물론 이제 뭐 껴야 되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낀다? 그 마찬가지잖아요. 뉴욕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는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 다 착용하는 건 정말 한국밖에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그 부모님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산에 등산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등산을 가면은 숨이 차니까 보통 이제 마스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다 마스크 착용하세요. 거리도 일정하게 두고.
지금 저 뒤에 사람 보이죠? 이렇게 사람이 마주쳐지면 마스크를 다시 끼고, 지금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뉴욕에서 운동을 꽤 오래 했었는데, 뉴욕은 지금 비즈니스를 다 락다운, 그러니까 닫았다가 단계별로 지금 열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런 비즈니스 단계별로 문을 여는데, 지금은 아마 미용실하고 뭐 네일살롱 요 정도까지 문을 열게끔 해준 것 같아요. 심지어 레스토랑도 문은 열었는데 아직 그 안에서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밖에 다 테이블 꺼내놓고 밖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거기까지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관, 제가 다녔던 운동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문을 못 열어요. 왜냐면 땀나고 안에서 막 침 튀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문을 못 여니까 술을 낸 게 사람들하고 밖에서 운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이메일도 오고, 그리고 밖에서 운동하는 그 영상을 찍은 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딱 바뀔 뿐이지 별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밖에서 운동을 하지만 마스크 착용도 안 했고, 또 운동하고 나서 반가우니까 가까이 막 또 모여갖고 어깨동무하고 인사하고 뭐 끌어안고, 알잖아요. 너무 반가워갖고 부비적부비적하고 이런 모습이 그냥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근데 저는 왜 그게 아직도 그렇게 염려스럽게 보이죠? 아무튼 이런 모습을 또 접하고 여기에서 또 운동을 갔는데, 어르신분들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마스크 착용하고 이 등산로 걸어가서 거기서 운동하는 걸 보니까 아,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비교가 자꾸만 돼요. 자, 결론은, 야, 정말 한국 사람들 말 잘 듣는다. 착하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자리가 여기에 조명이 있어갖고 조금 뽀샤시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여기 앉았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저에게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너무너무 친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GPS예요. 한국 GPS는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고 소소한 것까지 다 알려줄까요? 말도 참 많아요. 차를 딱 타면은요 쉴 새 없이 떠들더라고요. 전방에 뭐 카메라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사고가 많은 뭐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제가 다음 안내할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직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쉴 새 없이 떠들더라고요.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이 정도까지 내가 생각지도 못할 부분까지, 소소한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넣어뒀구나, 말을. 미국 GPS는요 굉장히 무뚝뚝해요. 정이 별로 없어요. 정말 지 할 말만 딱 하고 끝내요. 심지어 그렇게 이쁜 목소리도 아니에요. Turn left on Ledborough Lane in 800 feet. Turn right on Wilton Road. Then turn right. Turn left, and then at the roundabout. 그렇게 뭐 소소하게 뭐가 있네, 뭐 어쩌고 안전운전하네, 뭐 이런 얘기는 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GPS 브랜드마다 틀리겠고, 또 앱을 받는다면 어플마다 틀리겠지만, 한국에서는 택시며 자가용이며 제가 타는 거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아가씨 진짜 참 친절하네. 어우 참 말을 많이 하시네. 예,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제가 느낀 사람들이 참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구나 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자, 드디어 호캉스가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다가 이제 가려고 짐 다 싸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비 오네요. 근데 돌아가는 날 비가 와서 뭐 그렇게 열받진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또 와 하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배달 시스템이에요. 배송. 야, 이건 뭐 정말 총알총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물론 미국에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돈을 더 내야 돼요. 제가 아마존을 이용을 하면서 그 프라임이라는 거를 또 가입을 해서 1년에 연회비를 더 내야만 조금 더 일반 배송보다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또한 제일 빠른 게 거의 이틀이에요. 물론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배달비를 막 몇만 원씩 내면서까지 빨리 받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빨리 오는 거는 물론이고 공짜예요. 심지어 당일 배송이 아니고 몇 시간 내에 배송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키면 오후에 받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한시 전에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뭐 쏙 배송? 뭐 쿠팡? 이런 걸 다 처음 들어봤어요. 엄청 빠르대요. 보통은 오늘 시키면 내일 오전 중에는 오더라고요. 아,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죠?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다니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배송이랑 배달이 빠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낀 게, 진짜 오토바이가 많아요. 정말 이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큰 대로가 아니고 좁은 골목들은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이 막 엉겨갔고요. 와, 진짜 다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막 일로 가도 절로 가도 다 막 오토바이들 뿐이라. 자, 뭐 이 장단점이 있겠죠. 자, 하지만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느낀 거, 정말 정말 배달과 배송이 빠르구나. 그리고 공짜더라. 아, 이건 정말 약간 감동 먹었어요. 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거, 한국 정말 화장품이 미쳤습니다. 이 한국 K뷰티는요, 제가 실제 여기 와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퀄리티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가격과 성능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얘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곧, 아주 곧 세계를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K뷰티 하면은 정말 해외에서 또 세계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바로 올리브영이에요. 사실 제가 살았을 때는 올리브영이라는 게 없었고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가끔 방문을 했을 때는 올리브영을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뭐 이런 게 생겼나 보다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가서 제가 상품을 막 만져보고 써보고 이런 거는 요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정도로 발전을 했구나, 한국 화장품이. 제가 해외에서는 이제 한국 화장품보다는 그곳에 있는 좀 그 많이 쓰는 대중적인 화장품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 와서 굉장히 저렴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다 써봤는데 거의 손색이 없어요. 그런 고가의 화장품들과 견주어도 너무 기능이 좋은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이 메이크업 쪽이나 뷰티 쪽의 트렌드가 바로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고 또 마스크를 오래 착용을 해도 트러블이 안 나는 화장품이 대세잖아요. 진짜 K뷰티 최고예요. 제가 발라본 파운데이션 대부분은 마스크에 거의 묻어나질 않고요. 기능 면에서도 거의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한국이 만든 어떠한 제품들이 이렇게 우수한 걸 느끼면 진짜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뉴욕에도 물론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설화수, 뭐 헤라, 심지어 로드샵은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미샤, 이니스프리 이런 거는 각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보통 다 그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그 커뮤니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거기 현지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아무래도 좀 치중에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곧 정말 어디를 가도 한국 화장품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감히 자신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오랜만에 여유를 갖고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살았을 때보다.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아직 남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또 예쁜 영상들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자,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정말 enjoy my country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고요. 서울에 가서 다시 영상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하기 전에 구독, 라이크, 꾹안 잊어버리셨죠?